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선 오전 11시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의 의도는 있었지만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렸는데 검찰은 오늘 판결문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민지 기자입니다. 2009년 말부터 3년간 이른바 선수를 동원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 조정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속 계획 있으신가요? 김건희 여사는 연루하지 되지 않았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또한 2010년 이전 거래는 주가 거래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목받은 건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긴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2010년 10월 20일 이후는 시효가 남았다며 주가 조작 의심 거래 3,200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는데 김 여사 계좌를 사용한 거래가 이 기간에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관련성을 계속 조사해왔다며 판결문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권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관련 여부를 줄곧 부인했고 또 다른 계좌 제공자 A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